남인이 다시 기사를 생각합니다. 남인이 어떻게 기사 이상해? 숙종이 또 여자를 좋아해요.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. 드라마에 숙종이 여자를 좋아해요. 그래서 약간 앙칼지고 그 스타일을 알아. 그래서 장희빈 희빈장씨 알아요? 요 장희빈을 미인계를 쓴 거예요. 미인계 쓴 거예요. 아니라 다를까 숙종이 얘 지금 되게 젊었거든요. 15살이 왕이 돼서 지금 이제 갓 20살이 된 우와! 장희빈이 완전 콜딱 방했네. 장희빈이 오빠 이거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오 알았어 완전 미친 거야. 숙종 그때 당시 인연왕후라고 자기 부인이 있어요. 왕후가 있어. 인연왕후가 있는데 지금 장희빈에게 혹 빠진 거야. 근데 장희빈이 인연왕후는 애를 못 낳고 있어요. 자식이 없는 거야. 근데 장희빈이 사랑에 빠지자마자 애가 생겼네. 자식이 생긴 거야. 오빠 내 아들 빨리 원자 책봉해줘.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. 그 숙종이 알았어 완전 홀딱 반했어. 알았어. 장희빈이 완전 홀딱 반해갖고. 근데 장희빈을 누가 민 거야? 남인이 민 거야. 그래 이제 서인이 반대하겠죠. 전하! 막 송실 막 또 화가 난 거야. 이 서인애들이 막 따진 거야. 지금 인연왕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장희빈의 아이를 원자책봉 결국 세자식봉을 하느냐. 말이 안 된다 한 거야. 숙종이 또 빡친 거죠. 야 꺼져 서인. 빡! 남인들이 기사회상 한 거야. 장희빈을 통해서 기사회상 한 거야. 근데 사랑은 3년을 못 가요. 선생님 첫사랑은 9년 갔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와? 자, 아무튼 이게 또 숙종이 이게 사랑은 얘는 5년을 못 갔나 봐. 장기빈이 싫은 거야. 이제는 그 앙카지의 맛이 막 오빠 막 이런 대조인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싫어. 마음에 안 들어. 그냥 예전에 인연하고 참 이 엄마 같고 모성애 같은 이런 인연하고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. 생각이 안 나봐. 그래서 숙종이 어떻게 해? 밤에 인연왕후가 살았던 그곳을 딱 가본 거지. 인연왕후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떤 무술이가 열심히 방을 청소하고 있네. 근데 무술이 딱 보니까 넌 누구냐? 아 예 전하. 그러니까 이뻐 아, 넌 누구냐? 아 저 인연왕후를 모셔던 사람입니다. 근데 뭐 하는 거냐?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. 나도 인연왕후 보고 싶다.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? 사랑에 빠진 거야.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숙빈이 돼요. 숙빈 그 무술이가 숙빈 최씨가 되는 거야. 숙빈 최 그것도 애까지 나고 그러면서 저 이제 걔 그 무술이 또 보니까 또 애가 착하고 너무 괜찮은 거야. 이 또 숙종이 또 거기 또 뽑아져 버렸네. 장희빈은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숙빈 최씨가 또 얘기하는 거야. 장희빈이 나쁜 애다. 이 정말 나쁜 애다. 막 얘기를 막 해준 거죠. 뭐 드라마에서는 그래요. 뭐 물론 기록에서도 그래. 기록에서도 그렇게 나와. 결국은 인연왕을 다시 보기 시킨다라고 한 거야. 장희빈과 남인들은 난리 나겠죠. 다시 인연왕후를 복위시킨다고요? 말이 안 된다. 다시 갚아주겠대. 값술 다시 갚아준다는 거야. 서인들은 좋겠지. 맞습니다. 다시 갚아줘야 됩니다. 인연왕 다시 복위됩니다. 남인 애들이 결국은 숙종에도 따졌다가 결국은 장희빈을 작살내고 남인을 작살내요. 다시 인연왕후를 복위하는 인연왕후를 복위하는 뭐 요런 사건이 또 터지면서 이런 나라가 휘 환곡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. 다시 서인이 이겨버리게 돼요.